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2021년 신축년 원숭이 상반기 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번 얘기하지만 내 말이 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신년 운세예요. 네, 그냥 재미로 보시고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숭이띠 30살 임신생이죠. 네. 내년 2021년도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 대길, 대운. 와. 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원숭이띠 경고망동하면 어때요?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감히 내 입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조심할 건 조심하고요. 또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하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운을 볼게요. 직장운을 봤을 때 승진운이 있습니다.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고 나 내가 이동을 해서 내 자리 위치가 올라가고 내 앉은 자리에 빛이 되고 꽃이 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인연의 운이나 연애 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항상 좋은 일 끝에 나쁜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죠. 4월생하고 9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30살의 임신생의 좋은 기운에서 조금 어긋나는 운이에요. 이별수가 있고요. 이별수는 뭐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결혼하고 있는 사람 이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을 본인이 당해요. 그래서 가슴앓이, 소갈이를 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고요. 또 금전운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100% 믿고 그래서 보증이나 그 뭐 사인 같은 거 있다 해주는 거 있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거가 좀 많이 들어와서 금전에 손실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42살이죠. 42살 경신생 가지신 분들은 내년에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둘 수 있는 기운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좀 줄여가거나 하고 있는 걸 그만둬서 내가 다른 업종으로 병행한다 그러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또 막 덮친 데 겹치는 식으로 내가 더 힘들 수가 있는 기운이 좀 들어와요. 그러니 내가 사람은 말을 좀 이렇게 걸러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신생들은 내년에 기운을 좀 많이 내시고요. 뭔가를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좀 잘 봐서 잘 움직여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66세 병신생 가지신 분들 내년에 명예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직에 계시거나 어떤 강단에 쓰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가 어디에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내년에 내 이름을 조금 날릴 수 있게 내년에 좀 명예일이 조금 들어와요. 그리고 문제는 내년에 병신생들이 건강으로 조금 많이 치는 운이에요. 그래서 혈관 아니면 고지혈증 뭐 그런 쪽으로 혈액 이런 쪽으로 좀 질병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나면 이 원숭이띠도 그래도 그럭저럭 내년에는 크게 탈잡지 않은 운으로 보이니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다 웃음꽃이 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